네, 이번에는 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워드 어떤 것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 앵커님도 혹시 새벽에 방점을 설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새벽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오늘 매와 비둘기가 치열한 공방을 벌인 하루였는데 비둘기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성명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면 물론 시장이 예상했습니다만은 25bp 금리 인상 앞으로 두세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여전히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정적인 요인은 과도한 지출을 원하지 않는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진입 우려를 표하면서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이 2시까지는 어떤 하락세, 1% 내외 이런 하락세를 보였지만 S&P 500 기준으로는 2시부터 그리고 나스닥은 2시 반부터 곧바로 급등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면을 보면요. 이제 파월 의장이든 연준이든 시장이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제어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급격한 개선들이 이루어진 거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가 101선도 위협하는 상황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워드로 매와 비둘기 공방 들어주셨는데요. 비둘기의 승리였다고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요. 갭상승 이후에 조금 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종목들마다도 윗꼬리가 달리거나 부침이 좀 있습니다.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저께 어떤 저우계도 위성의 상용화, 시장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지난 12월 21일 날 말씀드렸던 AP위성입니다. 제가 이제 만 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9천 원 이하 자리, 만 원 이하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AP위성을 간략하게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으로 보면요. 이렇게 상한가로 급증을 했고, 오늘도 비록 꼬리를 달리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기조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말에 형성이 됐던 요 12,000원 라인, 요 12,500원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께 이탈가도 이제 12,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주봉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다음 자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의 상단을 중심으로 흔들리면서 하방을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죠. 이 자리가 쉽게 돌파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되고 있는 주봉의 모습을 그렇다면 더 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정거장이 필요하다. 그 정거장을 1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6,300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정확히 고점이 17,43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17,500원은 미리 원고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됐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기다렸다가 17,500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겠다. 지금은 추격 매수 절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공략주였던 AP 위성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17,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모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오토에버가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하단부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모트렉스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배터리 팩 기증이라든가 충전기 확대, 자율주행 전장 부분의 성장세에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도 지난해 거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HMI 기술 기반의 차량용 인포시스템 탑
거래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회사, 바로 전진건설 로봇의 사우디 네옴시티 150억 규모의 수주를 확정 줬다는 측면에서도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요.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움직였던 이 흐름 이후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또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빨간 매수 시그널이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12,500원 내외에서의 매수 전략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만 놓고 본다면 14,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유차적인 목표가 17,5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모트렉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모트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분들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코너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지금 공략 분석이 나왔고요. 자, 오프라인 강연에도 여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년 만에 정상화되고 있죠. 강연에도 모처럼 만에 저도 오프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1일 날 오후 2시부터 KG타워 빌딩 지하 2층,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과 올해를 빛낼 핵심적인 주도 종목들 그리고 또 직접 예약 참석하거나 오신 분들에게는 바로 2월 13일부터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박 종목 지도를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여러분들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